새벽만 되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쭉 지켜봤다고? 당첨에 미칠 것 같은. 데뷔하고 처음으로 대중들한테 제가 선보이는 장르가 아닐까. 오빠! 누가 들어왔어? 같이 연기한 거에 방점을 한번 찍어보자 약속을 했는데 그런 기회가 이번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간결하고 뭔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묘한 장르 영화? 그러니까 어느 한 카테고리 안에 묶기 힘든 심플하고 독특함이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스릴러의 외피를 띄고 있지만 한 부부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응원하고 베프 같은 그런 부부를 그리고 싶었고 그 두 사람에게 누구의 탓도 아닌 역대급 장애물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잠들면 마치 딴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한 남편 현수로 인해서 시작된 공포에 맞서서 비밀을 풀고 현수를 지켜내려는 아내입니다. 어려운 감정이 생기고 힘든 격렬한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경기를 뛴 느낌 같았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연기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감탄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모두의 예상을 깨는 약간 색다른 관점에서의 연기도 선보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연기를 보여주실 때는 언제나 무릎을 탁 쳤던 것 같아요.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남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수면 중에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가족들을 위기감에 몰리게 하는 모든 신의 모든 대사의 모든 행동에 현수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이디어를 항상 가져와 주셔서 디테일을 계속 채워주셨어요. 뭐든 잘 하시는 배우잖아요. 어떤 장르건 간에 그런 배우랑 연기를 한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배울 게 너무 많고 이성균 배우님 덕분에 현수의 어떤 이 캐릭터 훨씬 더 풍부해지고 재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즌마다 서스펜스, 뭐 호러, 뭐 공포, 뭐 이런 장르가 나오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한 굉장히 또 독특한 각자만의 장르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장에 오셔서 그 점을 각자의 어떤 기분과 그 순간의 느낌대로 봐주시면 충분히 재미있지 않을까.